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흑자 초대서 오늘은 팀 대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 대결을 먼저 마치고 왔고요. 2라운드가 퀴즈 대결입니다. 근데 퀴즈를 준비해야 할 제가 퀴즈를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토론 좋아하시잖아요. 전 네. 토론에서 접은 적이 없어요. 여기 뭐 검사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엉엉 울죠 막. 아 진짜요? 검사 피를 토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토론 잘하십니까? 거의 많이 안 해봐가지고 토론. 토론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완전 엘리트, 완전 스마트한 친구예요. 맨날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공부도 안 하다가 갑자기 했는데 1등해서. 예. 오케이. 1라운드부터 가봅시다. 학벌, 변호사, 의사, 포항공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학벌 고졸. 평균 학벌이 너무 높다 진짜. 네, 사회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이거 사회를 봐야 돼 내가. 자꾸 자기 참여 안 하겠대. 그러니까 NPC야 NPC. 아니 머시미가 자꾸 자기가 사회를 한다는 거야. 네, 내가 문제를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 머릿속에서. 아니 내가 여기 들어가면 포항공대하고 의사 변호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사이에서 뭘 하라는 이럴 거야. 게 없지. 이럴 게 없잖아. 한 문제만 맞춰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내는 것도 좀 애매해. 내가 문제를 내면 뭐 너무 어려운 걸 내도 이상하고 너무 쉬운 걸 내도 이상하고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과학팀 vs 흑자팀으로 하죠 그냥. 흑자팀. 여러분은 어디가 학벌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 학벌 지금 박빙입니다. 한마디씩 하시죠. 우리가 더 학벌이 좋다. 있어, 자기 어필. 뭐 먼저 아니 뭐 어필. 저는 다 학부잖아요. 학부. 예. 저는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급이 다르죠. 4년 배운 거랑. 전 지자 의대입니다. 뭘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하셔야죠. 여기는 또 법률사무소를 연 대표님이시고 여기 또 강남에 개원을 한 원장님이시고 그런 것까지 좀 어필을 좀 해주세요. 아니, 학벌이라서 이따가 사리지 말고. 저는 아니 주제가 누가 더 엘리트인가요? 제가 다닌 학교는 전국 2위 의대입니다. 전국 2위? 의대? 네. 원래 서울대 1위고 나머지 다 2위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흑자팀 마이너스 1점. 아 진짜야. 서울대만 따로야. 나머지는 오케이, 그냥 넘어가고. 1점 차이야. 포항공대 자랑 좀 해주시죠. 포항공대는 이제 한 학년에 300명만 뽑거든요. 오. 네, 그래서 되게 뭐 잘하는 친구들 되게 소수로 뽑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줍니다. 공대만 있어요? 네 공대만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자님 사연 같은 게 제 친구들 사연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좀 그러니까 많이 좋아했던 거 거기가 퐁퐁 양성소인 거죠? 그 저희가 이제 고급 식기세척기라고 고급 식기세척기는 의사 쪽 아니에요? 대결 이거 뺏겨 이거? 저희가 근데 의사는 그래도 나중에 네. 의사가 되면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또 많이 어필도 하고 접시 종류가 다를 뿐인가? 공대는 좀 어렵잖아요. 공대 나와도 태상물정 잘 모르고 아 연애부터 일단 연애부터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의사분들은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간호사분들이 좀 도와주긴 하거든요 레벨업을. 네, 의대생 때가 더 좋았어. 근데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가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졸업하고 나서 그냥 사회로 바로 내 던져지는 네, 거 아니야. 네, 네, 연애 네. 완전 고자 상태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데 취직을 하고 연봉이 꽤 높게 시작을 하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막 나 좀 닦아라 이러면서 접시가 들어오면은 뭣도 모르고 계속 닦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딱 이제 흑자님 채널 보면서 연애를 좀 배우는 거죠. 도움 많이 됐나요? 뭘 배웠나요? 그 뭐 번호 물어보기라던가 뭐, 네.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땄어요? 땄어요 그래서? 아 이거 기록에 남을 것 같은데 기록에 한번 해봤어요 한번. 근데 흑장님 말대로 약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니까 통했어? 아 네, 왔어? 한 번, 네 한번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네. 과가 어떻게 되죠? 저 경제학과예요. 경제학과. 네, 저는 1분 경제학. 저는 그러니까 경제학 전공한 사람은 과학을 하고 경제가 너무 재미없어서 통달하고 넘어온 거죠.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빨리 졸업해야 되는데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과목이 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경제학으로 빨리 졸업한 거고. 경제학은 더 껌이다. 과학이랑 수학 이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운 거 같아서. 역시 차가운 자본주의. 전공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꿨죠. 아, 거기 아. 군대 갔다 와서 바꿨어요. 1학년 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수학이 도저히 머리 안 돌아가서 그때부터 바꿨어요 그냥. 근데 왜 유학을 갔어요? 수능 보기 싫어서. 수능 나는... 보기 싫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를. 근데 수능 보기 싫어서 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갔거든요. 고2 때부터 갔는데 한 1년 있다가 고3 되잖아요. 애들이 뭐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뭐냐? 너 못 풀어 하니까 이게 미국 수능이래요. SAT라고.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미국은 수능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안 보는 줄 알았어요. 미국 대학을 어떻게 가는 줄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갔으니까 진짜로.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다 놀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가면서 놀면 되겠다 했는데 미드 1년 뒤에 애들이 SAT 풀고 있는 거 보고 와 씨
뭐 여기도 수능 있었어? 나는 수능 피해서 왔는 건데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만 계속했어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학교 자랑 뭐? 학교 우리 학교는 근데 사실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진짜 많은데 왜냐면은 우리 학교 미국의 최초의 주립대학교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네. 사회적 배려 대상 뭐 입학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종이 다르다거나. 네. 근데 흑인이거나 다 자기네 나라만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한국 사람을 두 명인가 세 명 뽑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으로 뽑혔어요. 아, 정해놔요 그거를 대략? 한국 국적이 두 명 세 명 있더라고요 저까지 앞에서. 그래서 뭐 누가 이겼는지 보겠습니다. 과학팀이 이겼네요. 의사 변호사보다 포항공대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이긴 걸로 설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도 많어. 2000표 나왔어. 2000표 중에 60%면은 유의미한 거죠. 자 이제 문제 이제 잔잔바리 문제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쯤에 그 카페에서 급하게 생각을 해내느라 문제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고말숙대 박민정 누가 더 예쁘다 먼저 선택을 하시죠. 왔다 갔다 선택을 할게요. 왜? 형 먼저 얘기해봐요. 잘 모르셔서 그러죠. 왼쪽이 박민정 씨고 오른쪽이 저는 고말숙이에요. 어차피 고말숙님 네. 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나온 거 봤는데 성격도 엄청 좋아 보이고 하긴 박민정 씨는 성격이 좀 깐깐하죠. 애 낳고 싶다고 막 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쿨해 보이고 해가지고 박민정 씨는 애를 안 낳고 싶어 하시고 박민정 씨는 그렇게 말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봐가지고 네. 네, 박민정이죠 여기. 박민정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아, 바뀌었어요? 네. 선택을 해버리셨기 저 때문에 박민정님이요. 네, 박민정님 네. 너무 예쁘시고 피부가 너무 하얘셔요. 하얘시고 밝은 성격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고말숙 씨는 좀 음침해요. 사회자가 그렇게 개입을 하면 어떡해요. 박민정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 나오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다 이렇게 깔아 그리고 칭찬을 존나 하지. 근데 뭐 그냥 누가 봐도 예쁘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막 여자분들한테 칭찬을 할 때 예쁘다는 걸 자꾸 수식어를 붙이는데 뭐 네. 볼수록 매력 있다 뭐 귀엽다 네. 웃는 게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쁘다가 제일 좋은 거야. 나 오셨으니까 유리하다. 고말숙님. 아 고말숙님이 더 이거 실제로 본 사람이 둘 다 사람이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말해봐. 아니 형이 저희가 이쪽 팀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말해봐 지금. 말해봐. 그럼 여기 번외로 합시다. 그래. 아 번외로요? 실물로 본 사람 입장 화면 말고 실물 누가 낫다? 저는 그래도 고말숙님이 더 낫던 거예요. 이유는? 일단 키가 조금 저랑 똑같았거든요. 저보다 큰 거 같았어요 그 체감상. 일단은 키가 몇이세요? 77. 네. 저 77이에요. 177. 그래서 일단은 키가 일단 확 크시니까 눈길이 일단 갔었고요. 그리고 그냥 팔 다리가 엄청 좀 길쭉길쭉 하셔서 처음에 고말숙님 존재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 사람 존재를 몰랐는데 그냥 예쁜 여자인 줄 알고 모델인가? 약간 이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좀 약간 그 저희 학교에 진짜 일진상 이런 그런 누나? 느낌 있잖아요. 아,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제가 보기엔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도노 변호사가 네. 고말숙님한테 찝쩍댄 전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 같이 우결하자고. 진짜요? 진짜. 진짜로 아, 리얼로 고말숙님한테? 근데 아마 거절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이게 당연하죠. 왜요? 그분 그 이미지 생각해봤을 때 거절했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지금 놀라셨죠? 네네네네. 근데 자신감 있으시죠? 니가 잘하시고 니가 방금 표정이 아니요 니가 어떻게 상상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냥 농담삼아 한번 해본 거고 자 이제 장난 안 쳐요. 자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닌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체형이 비슷한 두 분이 계십니다. 이번엔 여기서 먼저 선택하실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나는 방시혁과 사귄다 구시혁과 사귄다. 아 한층 진지해졌네요. 아,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선택해. 난 괜찮아요. 둘 다 가능. 아니 외모 아니고 그냥 본인이 여자면. 아 여자면 둘 중에 누구랑 사귀고 싶냐? 그거는... 조건 포함? 조건 포함. 다른 거 다 포함. 조건 포함. 아 그러면 후자 쪽은 사귈 수가 없잖아 지금. 아 연애가 되나? 3개월 전으로. 3개월 전으로. 3개월 전으로. 3개월 전으로. 지금 조건을 빼야 되나? 조건 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조건 넣어야 돼요. 조건이 넣어야 밸런스가 맞는 아니, 거 아니야? 넣어야 밸런스가 맞다고요? 상관이 없으니까. 넣어야 밸런스가 맞다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뺏길까 봐 지금. 아니 먼저 선택하실래? 아니 우리가 먼저 선택하게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가져가셨으니까. 해 빨리. 아까 하세연이 방님이죠. 방지혁과 사귀겠다. 이유는? 이유는 논란을 안 생길 것 같아요. 비교적 막아줄 것 같고. 뭐 사고 쳐도 좀 막아줄 것 같고. 뒤 밖으로 또 못 닦을 수도 있던. 아 대신 자기가 터트려서 막아준다? 뭐 이상 과즙 도노였습니다. 예. 구치를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선택 당했어요. 아니, 만약에 다른 거 다 안 보고 그냥 외모만 보면은 구정님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벨붕이 아니고 이거를 실제로 여자분들이 최근에 이게 이슈가 많으니까 누가 차 악이냐 이런 밸런스 게임을 하시는데 의외로 구정님 픽이 더 많대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게 너무 나이가 많은 이런 좀 분이니까 좀
상상도 하기 싫다 이쪽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다니시면 나이 차이 그렇게 막 많이 나 보이진 않을 근데 그리고 실제로 방시형님이랑 신체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방시형님이랑 다니면은 나이가 문제인가? 나이가 문제지 않은데 나이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어? 뭐가 문제죠 그럼? 그냥 모든 게 다 문제 아니에요? 어? 어? 우리 혁씨가 왜 어때서? 형님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말을 똑바로 해보세요. 그냥 외모나 외모 우리 오빠 아 우리 오빠가 아니라 그리고 살 그, 다이어트 좀 하시면 진짜 얼굴 예전 얼굴 동안이시고 아 예전 얼굴은 못 봤어요. 동안이시고 형님은 아, 근데 솔직히 존나 무례하네요 진짜. 솔직히 못생겼잖아요 엄청. 아, 네, 엄청 못생긴 거 아니 왜 어떻게 박 형님한테 그런 말을 일본 광님의 발언은 흑자일스 채널과 무관합니다. 그냥 팩트 아닌가 이거. 아니, 그냥 과학적으로 팩트라고 지정해도 과학적으로? 돼요. 과학적으로? 일단 만약에 그냥... 사전에 못생김 치면은 정의로 이렇게 예시 비슷하게 해가지고 박 형님 사진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전에. 아 일단 정상적으로 박 형님 서울대요. 똑똑하고 노력도 했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 진짜 외모가 다가 아니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 남자는 보통 외모가 커트라인을 넘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조건들을 보는 거지. 아니, 근데 지금 당신 여자예요. 아니 구혜영님 커트라인 넘어요? 지금 당신 여자예요. 그리고 뭔 남자예요. 내가 만약에 여자였으면은 구혜영님이 만약에 제 외모만 그대로고 성격이 내가 엄청 좋아하는 남자의 성격이고 막 능력도 갖고 있어. 그러면은 구혜영님한테 끌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방시형님은 뭘 해도 안 끌릴 것 같아요. 아 커트라인이 형님은 넘고 박지영이 네, 안 된다. 커트라인이 구지영님은 넘는 것 같은데 박지영님은 도저히 안 넘는 것 같은데. 저 멀리 있어요. 커트라인 근처도 안 와요. 근데 이제 구지혁 씨는 그 나이가 되면 훨씬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네. 지금은 아니니까. 근데 그 여자분들한테 듣기로는 제가 네. 둘 다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데 한쪽은 인자강 똥땡이 느낌이고 한쪽은 좀 병든 느낌이다. 그래서 이쪽을 택한다고 저도 얘기를 전해 들어서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아 인자강이 님 쪽이죠. 네. 원래 어렸을 때 좀 살이 많으면은 크기가 좀 작다는 그 얘기 아시죠, 형? 그러니까 실용성.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과연 인자강일까? 예, 네, 약간 제가 물론 구주님 팀 편이긴 하지만 좀 그런 의문이 일단 의문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자분들 중에서 이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이 좋아서 사귀면 사실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짝고 빨리 끝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존나 크면은 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새끼 뭐야? 근데 구주님 많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막 그게 영향 있을 거면은 방시님도 마찬가지다.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방시님은 날씬했다니까요. 날씬했으니까 더 클 거 아니에요, 조금 1cm라도. 그래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안 튀네 이거. 안 튀네. 아니, 뭘 그래도, 해도 안 되네. 아니 그래도 아니 대체 방시형님이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선 뭘 해야 하나요? 아니 그려져 재산이 5조 5억이나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그려져요. 방시형님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뭔가 아무리 막 멀티버스가 있어도 안 그려져요. 아니 그게. 일단 방시혁 오빠가 아니라 방시형님은 베버리즈의 대저택 있죠. 그리고 내가 돈이 5조가 있는데 그 사진도 막 열심히 찍어주고 얼마나 스윗해. 그렇지. 든든하게 지켜주잖아. 여자 입장에서 난 안 끌리니까 안 끌리면 X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 아 저쪽은 끌리냐고 일단은. 솔직히 근데 재산이 5조 5억 있으면 X리스로 사귈 수 있지 않나요? 아 근데 나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 스킨십 금지 조건으로 사귀는 경우도 있긴 하대요. 아이씨. 뭐 오조가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아이 스킨십 말 안 하는 조건이면 미쳤다고 미국까지 갑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여자분들은 외모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거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여자분들도 근데 미니멈은 있던데. 미니멈. 네. 근데 커트라인. 그건 혹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재산이 5조 저 정도면 저 정도면 아픈데. 5조면은 5조가 어느 수준이냐면 말만 해도 1% 이율로 저금을 해도 하루 1억 이상 쓸 수 있어. 그거 안 줄어 돈이. 와 하루 1억씩 써도 안 줄어. 저금만 해놔도. 그 정도면 이제 쓰는 게 문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쓰죠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돈이 계속 쌓일 거야 그냥. 그리고 집 근처잖아. 그 산책 같은 거. 집 근처 마침 거기. 네, 집 근처 산책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조금 싫을 수 있어. 근데 유튜브 최근에 다시 키우고 싶어졌다 그랬죠. 네. 유튜브에 광고 태울 수 있는 거 알죠? 방 의장님이 당신의 매 영상마다 광고비로 5천만 원씩 태워줘. 매 영상마다. 그래서 조회수가 무조건 200만 뷰씩 계속 나와. 무조건. 아 근데 그 방장님이랑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난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그건 또. 아니 결국에는 이성이 만나는 이유는 성적 끌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면 그냥 친구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보통 부부들이 막 진짜 20년 같이 살고 이러면은
리스 부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만 빼고 나머지 부부 생활은 잘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그것도 별로 안 좋게 봐요? 아니요. 그러면 나도 형님이랑 되게 압축해서 20년의 정을 쌓을 수 있잖아.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과거에라도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스 새끼야. 아, 야스. 야스. 야스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부부들도 부부도 아. 야스를 열심히 하다가 야스.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낳고 나서 이제 가족이 되면서 그게 조금 많이 바뀐 거지. 나는 이거 민서 이후로 이 정도로 야스에 집착하는 새끼 아니 처음 봤다. 아니 이서 성 다음 건 다음 건 해줘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커플에 대한 얘기라서 이겼어. 무적승. 오케이. 우리 상겨 이거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오케이. 다음 질문. 전기차는 개이차다. 이거 애매하다. 전기차 매니아가 두 명 있어 지금. 이쪽부터 골라야 되잖아. 당연히 아니죠. 전기차 왜 개이차야 돼? 어쩌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야? 이건 3대 1이네. 여기도 도와줘. 전기차 매니아. 전기차 매니아. 전 전기차를 최대한 늦게 살 겁니다. 아. 어? 살 생각은 있으시네요, 근데. 나중에 내연차가 거의 없어질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같아. 전기차들의 일단 컨셉과 목표와 개발 그 목표 자체가 너무 그냥 나는 실려 있는 거에 집중돼 있어. 차가 지멋대로 가고 최대한 뭐 진동도 없고 빠른 것도 사실 막 스포츠 전기 스포츠카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은 훨씬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운전에 재미가 없다. 차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버스 타는 느낌. 제 느낌도 비슷한 게 물론 저도 차를 이동 수단 겸용으로 쓰긴 해요. 저한테 이동 수단은 약간 올리즘 같은 거예요. 그럼 왜 개이차라고 하냐면 얘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쾌락만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좀 많이 하시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나는 야스를 감정을 교류하는 목적이 있고 그 와중에 올림을 느끼는 거야. 그럼 내 내연기관을 몰 때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감성도 중요한 거지. 근데 전기차를 타면 감성이 아예 없는 이동수단을 타는 느낌인 그러니까 거지. 요 조금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연기관 차는 뭔가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막 짜릿한 그런 야스인데 전기차를 타는 건 그냥 딱 임신하려고만 하는 거 그런 느낌. 목적이 딱 그거고 그것만 효율적으로 하는 느낌. 전기차도 충분히 즐겁게 탈 수 있거든요. 맞아. 그렇겠지만 그 순간 가속도가 맞아요. 미쳤잖아요. 그 말이었어. 그러니까 제로백이 너무 좋아서 제동도 좋아서 네. 이게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하고 옆으로 막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 소리냐 뭐 진동이냐 이런 거 아니고 다른 또 재미가 있다니까요. 나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홍석관 아저씨가 나와서 나 진짜 잘해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돈변이 알차 타잖아요. 알차를 타는데 나는 여기 안 엎드려만 있으면 돼. 얘가 알아서 가. 그럼 탈 거야 안 탈 거야? 아니 근데 그거는 전기차면 엎드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좀 다를 것 같고 그 제가 전기바이크를 탔었어요. 근데 전기바이크는 그 배터리 이슈 때문에 좀 힘들어. 그게 배터리 이슈가 해결되면 저는 전기바이크로 가고 싶어요. 전기바이크로 간다고? 아시겠지만 가속력이 달라요 진짜. 바이크도요? 본인 지금 가속력의 반도 못 쓰시잖아요. 지금 바이크. 지금 바이크. 아, 누가 보면은 내연기관으로 다 써서 더 원해. 더 빠른 걸 원해.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거 반도 못 쓰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전기차는 밟으면 바로 팍 나가. 근데 내연기관은 하고 뒤에 오는 느낌이에요. 뒤에. 뭘 하면 뒤에 조금 0.몇초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바로 팍팍 이렇게. 그 느낌은 뭔 말인지 알아요. 좀 불편한 거는 아직 충전 이게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불편한데 그 아파트에 충전기가 있으면은 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흑자일스장에 충전기 없다고 지금 디스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 유지비 구입비 다 빼고 페라리 자연흑기 5억짜리 차랑 테슬라 둘 중에 못 할래. 멀미 안 한다 치고 5억짜리요? 5억짜리 페라리. 그럼 페라리 타겠죠. 눈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도 5억짜리가 나왔어. 하나 준대 누가. 그러면은 그럼 테슬라 방지역이 하나 사준대. 잘했다고. 5억짜리면 엄청난 그거일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5억짜리 전기차는 또 어마어마할 테니까 5억짜리 전기차 탈 것 같아. 전기로 갈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럼 인정. 예, 저는 완전 차를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재미를 느낀 적이 크게 없어가지고. 혹시 본인이 운전한 차가 어떤 차들이었을까요? 지금 차 하나밖에 없는데 네. 현대차. 거의 죄진 것처럼 얘기를 현대차로. 어떤 차종이 뭔가요? SUV인지 뭐. 그냥 세단입니다. 제네시스. 아 오케이. 제네시스. 그러니까 네네. 그냥 이동수단으로만 쓰신다는 네네. 거죠. 네네. 그 저는 사실 M2로 누가... 한번 오시면 그 정도 이제 돈이 좀 제네시스랑 부족해서.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M2 한번 운전해 보시면 아 이게 이동수단만 되는 게 아니구나.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운전에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재밌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보면 재밌긴 해요.
여기는 뭐 전기차 너무 매니아시고 또 페라리보다는 테슬라를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테슬라 살 것 같아요. 저는 다음 X 사고 싶거든요. 그리고 흑자님이 전기차 산다고 하면 10% 정도 보태주겠습니다. 제가 산다고 하면요? 네. 내일 계약하러 가겠습니다. 저 아이오닉 N 계약하겠습니다. 아, 좋다. 네, 10% 정도. 어, 준다 했어? 그냥 저거예요, 저거. 10%니까 그 저기 트럭, 사이버 아, 트럭. 사이버 트럭. 못 사잖아, 하지. 계약은 할 수 있잖아. 제가 2억 5천에 수입해 올게요. 2,500 주는 거예요? 2,500 줘야 돼요, 현금으로. 뭐야? 2,750 부가세. 봐봐, 한 남자라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잖아. 오케이. 네, 네. 자, 성형 미녀 대 자연 흔녀. 여기 선택할 차례입니다. 닥전 아니야? 그니까요, 저도. 머신 원장님 그거 고울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지. 아니야, 연예인이 기본 성형 미인이잖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성형이 잘 돼서 미녀 되면 꿀 아닌가? 근데 이거를 지금 9점 10점 생각하시는 것 같아. 자연 훈녀쯤 돼야 될 것 같아. 훈녀로 안 될 것 같아. 아니 7점 대 5점이에요. 성형 미녀 대 7점의 여자야. 해서 7점이야. 그러니까 원래 몇 점인지 알려주시세요? 정확하게 원래 4? 4에서 7이 된 거예요 성형으로? 네. 엄청 성공했다. 여기는 이제 5인 거고. 근데 나 머신님한테 궁금한 거 있다. 뭐야? 5면 딱 평균인가? 4잖아요. 그러면 네. 자녀가 자녀 외모가 4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 흔녀 만나도 자녀가 5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 실로 만든다. 어차피 나중에? 튜닝은 해야 돼 양쪽 다. 어차피 해야 돼. 만든다. 5는 튜닝하면 8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튜닝이라는 게 백지에다 그리는 게 훨씬 예쁘게 그려지거든요. 성형을 잘 받는 얼굴이 있어. 그래서 이게 4점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진짜 학술적으로 그래요. 학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의사라서 뭐라 하지 못하겠네. 뭐라 할 수가 없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4에서 7이 된 여성분하고 결혼을 해서 네. 딸내미를 낳았는데 사춘기쯤에 아빠한테 아빠 미워! 아빠 때문에 나 이렇게 생겼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존나 억울한 AS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는 자연 흔녀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성형해서 4에서 7이 된 정도면 사실 성공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약간 좀 실패예요? 한 8, 9점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 근데 길에 성형한 사람 되게 많은데 대부분이 8, 9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되게 높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쌍꺼풀 같은 거 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이 8, 9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눈, 코, 입 다 손댄 걸로 하죠. 쌍수만으로는 좀 그렇고. 다 돼서 7점이면은 좀 뭔가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덜 예쁘다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성형이 잘 됐으면 7점일 리가 없다. 네, 잘 됐으면 뭐 8, 9점 정도 돼야 되는데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있으니까 7점이라 생각을 해서. 너 전현희 친구 몇 점? 네? 몇 점인데? 아니 왜냐면은 8, 9점의 기준이 나랑 다른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그러면 뇌물 좀 안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많이 보는 많이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봐요. 네. 그러면 저는 7점만 돼도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7점은 아, 7점만 돼도 7점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아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 7이에요. 아 정결이야. 아 그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저 내추럴인 분도 죽어도 자기는 성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성형 미녀라는 게 의미가 또 다른 게 이 사람은 예뻐지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잖아. 나는 그 부분도 꼭 얼굴이 예뻐지고 떠나서 그 뭐 화장이라든지 몸매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성격적인 가치관을 높이 산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뭐 하다못해 뭐 피부 관리도 더 할 거고 옷도 더 예쁘게 입으려고 신경 쓸 거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세수도 안 한다. 흔녀는 뭐 노력도 안 하고 아니겠지만 근데 흔녀라고 하면 뭐 나는 외모 내 만족하고 뭐 살 좀 찔 수도 있지 뭐 화장 귀찮은데 오늘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될 것 같다는 거지 느낌. 번외 질문인데 남들이 다 정말 절정의 미녀라고 말하지만 내 눈엔 안 예쁜 여친인데 남들이 다 못생겼다고 말하지만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친. 저 무조건 후자인 것 같아요. 아 고민된다 이거. 어떻게 만났어 미쳤다 진짜. 아... 남들을 만날 일이 있어요? 남들이랑 같이 고민되는데 후자 고민하다 후자 할 것 같긴 하네. 아니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하지? 후자? 예. 아니 전자는 못생겨 보인다며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관 있으면은 나는 좀 놀란 게 뭐냐면 이 정도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반이면은 출연시키면 끝나는 건데 유튜브에 임태희급이라고 인식되는 그렇죠. 아니 바로 존경받는 남자의 비밀 바로 런칭이야. 강의 찍어 바로 바로 1강 시작해 프롤로그로. 런칭이야. 심지어 몰랐는데. 오히려 내 여자친구가 내 눈에 너무 예쁜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별로면 나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서도 오히려 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겠죠. 이 사람이 진짜 누가 봐도 막 정말 못생기고 혐오스럽고 하면 이 사람이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럴까 봐 걱정은 되겠지. 혐오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다른 사람들 아니고 봤을 때 그냥 나만 생각하면 난 당연히 후자가 좋아. 가끔 그런 친구 있잖아요. 내 여자친구 너무 예뻐 진짜 미칠 것 같았는데 봤는데
이 새끼 뭐지? 싶은 그런 있지, 내가 있지. 가끔 있잖아 진짜 아. 친구들 중에 진짜 있어요 진짜로 있어 네, 진짜 있어 이거 그거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 여자분들도 심지어 계신데 막 우리 남편 막 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한대 근데 막상 봤는데 완전 그냥 아저씨 거야 오히려 자기 방어인 거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 진짜로 있대요 시혁이 오빠? 너무 자기 스타일인 흑자님은 전자? 전 후자죠 당연히 후자? 무조건 후자죠 전 그러, 남의 눈은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런 친구들 있잖아 진짜 막 되게 뚱뚱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네. 어, 우리 오빠 곰 같고 너무 귀여워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귀엽다고 뱃살 아, 너무 좋아 근데 막. 여자는 그게 가능한 거 같은데 남자는 좀 안 되는 거 같아 아 남자도 있어 남자도 아 그래요? 있어요. 아 저 눈 봐 또 이건 지금 실명 나왔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실명 나왔다 그 남자를 연구해보고 싶어요 너무 신기해 그 남자 연구할 게 아~ 없어요 그냥 천재예요 뭐 아, 이렇게 천재구나. 보면 잘 외우는 애들처럼 그냥 천재인 거야 저 새끼 존나 행복하겠다 순간 기억 능력자 아니 길바닥에 내 인생의 이상형이 하루에 100명씩 지나다녀 이게 어떤 세상인 거야 대체 너무 행복한 세상인 거 아니야 얘는 천재지 이거는 난 세상에서 아, 라면이 제일 맛있어 어, 진짜 초능력자인 거지 이거 아, 성형외과 때려 부시고 싶고 그러겠다 성형만 하면 내 스타일에서 멀어지니까 자 이제 좀 세게 들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좀 이제 라이트한 초급 단계였다면 라이트했다고요? 어, 라이트 있구나. 이게 라이트예요? 자 한국은 여자가 살기 힘들다, 남자가 살기 힘들다. 아 근데 이게 아. 진짜 어려운 게 예쁜 여자, 돈 많은 남자 이런 조건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약간만 어, 정해줘. 다 얘기하시면 돼요. 약간은 정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평균이라도? 1차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 아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 아 이거는 못생긴 여자가 더 힘든 거 못생긴 여자가 더 힘들지. 어? 왜 둘 다 거기를 선택해? 그럴 권리가 없어요 당신들은. 아 맞네 맞네. 이쪽부터지. 여기 선택할 차례예요? 못생긴 여자. 네 저도. 더 힘들다? 네. 이유가 뭔가요? 그 못생긴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만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 그런 돌연변이 만나지 않는 이상 그 돌연변이들 있잖아요. 천재? 천재들 초능력자라고 해주세요 천재들 만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남자는 당장 뭐 아까 나왔던 아니, 너무 조심스럽나 지금? 어, 그 어쨌든 그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있으니까 자꾸 방역에 자아의탁해 자아의탁이 아니라 안 못생긴 어, 옹호하는 거 아니야? 같은 그 같은 뭐요? 같은 뭐 같은 뛰어난 사람들 같은 비만인 아니 능력 있는 같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옹호하는 거 같은데 근데 난 느낀 게 여기서도 결국에는 또 연애로 들어간다 못생긴 남자는 예쁜 여자를 못 만나니까 왜냐면 보통 못생긴 사람들이 그거에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를 못 만나는 거에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자는 못생기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데 못생긴 여자가 남자를 못 만나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생각이 삐뚤어지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이 없어 하거나 막 사람들 만나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자신감 없어 하거나 이런 모습 많이 봐가지고 나는 반대야 이건 어떤 왜냐면은 네. 똑같이 못생긴 똑같이 하위 10%의 남녀가 있다 네. 라고 했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네. 여자들은 뭐 성형도 있고 뭐 화장도 있고 꾸미기에 따라서 장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잘생긴 남자 당연히 못 만나겠지만 수많은 그 도태된 그 남자들 중에 하나는 고를 확률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완전 못쏠 남자보다 못쏠인 여자가 더 적을 것이다. 여기 좀 아. 보태보면 나는 솔로 같은 매칭 프로그램이 보면은 외모가 조금 부족하신데 패션 센스가 뛰어나신 분들이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딱 나오면 여자 출연자 패널 MC들 다 와 옷 진짜 잘 입으신다. 결국 표는 하나도 못 받아. 그냥 그게 끝이야. 옷 잘 입으신다. 끝. 아. 그냥 그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 그렇게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어, 특이한 옷 입었으니까 어 잘 입는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힘 줬으니까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패션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이 들어가니까 근데 메이크업 들어가도 못생긴 여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아무리 해봤자 한 2, 3, 4 이 정도에서 만날 것 같고요 남자를 근데 그 남자는? 중국 유튜버들 안 봤나 본데? 중국 틱톡커들 2의 여잔데 네. 9, 10이 돼요 아 변한다고요? 여기 뭐 붙이고 9, 10이 돼 아 나 근데 그러면은 그게 못생긴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도 못생기면은 그게 진짜 아, 못생긴 노답이다. 여자 노답이다 아, 화장까지 진짜, 포함돼야 된다? 근데, 진짜 1인 사람은 해도 못생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키 하위 10% 여자랑 키 하위 10% 남자랑 연애가 오. 어떤 면에서 가능할지 어떤 남자가 키가 한 157, 9 이래 어떤 여자가 키가 145 이래 누가 더 연애 가능성이 높은가
여자가 그게 못생겼다는 거랑 약간 키랑 좀 연관은 좀 있으니까 못생긴 건 아니지만 아 근데 못생겼다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남자는 여자 키 그래도 좀 덜 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외모에 네. 포함되는 요소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외모 막 외적인 키나 외모 얼굴 다 포함해서 1인 여자랑 1인 남자랑 근데 키가 아무리 작은 남자도 솔직히 능력 뭐 5조 5천억 정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잘 만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자도 5조 있으면은 만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만난다. 여자 아 여자는 5조가 있어도 안 된다? 5조가 있어도 안 된다. 저는 이거 듣고 나름 결론이 나왔어요. 뭐예요? 그 흔하게 보이는 1점의 남녀면 여자가 유리하고 매우 성공한 쪽이면 남자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남자의 조건을 더 많이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5조 5억을 볼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가 연애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위 10%의 남자는 하위 10%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이분이라도 만나고 싶다. 근데 하위 10%의 여자분들은 하위 10%의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는 하다. 어쨌든 문제는 지금 연애 얘기를 먼저 꺼내서 그렇지 누가 더 살기 힘드냐 쪽이에요. 누가 힘들까? 제가 아는 분은 CEO이신데 그분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자를 예쁜 여자를 안 뽑는데요. 예쁜 여자 뽑으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이렇게 와 해가지고 관계가 그래서 뽑을 때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일단 패스라고. 일단 패스인데 프리패스. 역프리패스. 일단은 패스 됐는데 얘가 능력이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던데 예쁘면 무조건 안 되고 비서로 내 곁에만 두겠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예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 형이 철칙을 딱 세웠는데 회사 가보면은 한두 명씩 예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빠져나왔지? 어떻게 빠져나왔지? 자기 취향 아니야 자기 취향. 그때는 이제 조금 뭔가 많이 그 흔들리는 시기였나 봐요. 그럴 때 이제 몇 명씩 빠져나가는 것 같고 웬만하면 아, 철저하지 않을 때 철저하지 않을 때 웬만하면 딱 난 안 뽑는다 이러더라고 오히려 이쁘면 외로울 때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네, 외롭고 뭔가 이제 오래됐으면은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실수가 한 번씩 나오는구나. 네. 저는 외모 많이 봅니다. 왜냐면 서비스직이고 그 저 편견일 수 있지만 외모가 좋은 사람이 또 적극적일 것 같고 또 자기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외모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는 게 차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요즘에 그 이력서에 사진 못 붙이게 하는 데도 네. 있잖아요. 아 이력은 이력서랑은 진짜 많이 다르다. 저도 면접을 한 3, 40번 봤는데 아, 요즘 이력서는 사진이랑 그 실물이랑 너무 많이 달라. 그림이에요. 완전 지금 그냥 비슷해. 그리고 뽀얗고 뒤에 원색 배경 있고 다 똑같은 데 찍나 봐. 간호사분들 뽑으실 때 외모를 봅니까? 봅니다. 오.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예쁜... 일부러 나쁘게 뽑진 않죠 당연히. 나쁘게 뽑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네, 서비스직이면은 반대긴 하겠다. 서비스직은 중요하다. 외모 중요하죠. 네. 저는 여자를 아예 뽑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 일본광님이 뭐 예를 들어서 편집자를 구한다고 쳐요. 다른 거 완전 다 똑같아. 근데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있어요. 여자야. 누구 뽑아요? 저 아무 상관없는데 진짜. 아 그냥 랜덤으로 뽑아 상관없다. 굳이 오준석 작가님이 저희 직원을 다 보셨거든요. 돈변 특히 여자 직원 외모 많이 보던데라고 지금 짚어채 주셨는데 어 근데 주변에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주변에 아. 솔로 남들한테 좀 아니, 제가 직원을 소개 좀 아니,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직원의 외모를 보는 거는 그 사람의 뭐 진취적인 그리고 자기 관리되는 이런 걸 보는 거지 제 친구들한테 소개팅 시켜주려고 뽑진 않죠. 근데 또 이게 가까운 사이끼리 소개해주는 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만났다 헤어지고 그렇죠. 불편해요. 예, 예. 불편해질 아니 수가 있어. 세상에 여자가 얼마 많은데 굳이 친구네 회사 직원을 만나요 맞죠? 나중에 헌팅이나 하죠. 나중에 헌팅 컨텐츠 하면은 혹시 할 의향들이 있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번호 따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거 보고. 맞지? 그 왜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컨텐츠예요? 정태 긁기. 아 사실 깡은 있으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방송으로 찍는데 덜덜 떨려서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 방송으로 찍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네. 가능하세요? 네. 아니, 방송용. 방송용으로 할 수 있죠. 성공할 자신은 없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한 번만 해볼까요? 어, 할 수 있어요. 아 저요 지금? 네. 누구? 아, 그냥 이럴 그냥 말하는 수밖에 없던데 그냥 저. 해봐요. 못하네. 외모 안 보죠? 엄청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아니 보이긴 하는데. 흑자님 때문에 그래요? 아 뭐 외모 칭찬을 할 수도 없고 뭘 칭찬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카페 우리가 갔는데 저쪽에 네. 혼자 온 여성분이 있는데 아, 우리가 네. 저분의 번호를 따봐라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룰이야. 따야 돼. 어? 무슨? 아 예. 혼자 온... 왜 못해요? 빨리 얼굴을... 왜 부끄러워해 여기를? 아니 얼굴을 너무... 아, 여기라 생각하지 말고 얼굴 빨개졌어. 상상을 해 상상을. 칭찬할 게 없대. 보지 말고 그냥 때문에. 소리만 들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누가 카페에서 어, 혼자 짜장면 혼자 오셨어요? 네.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와타시가? 혹시 번호 같은 거 교환 가능할까요? 에? 손나노 난데? 아 일본에서 오셨어요? 하이. 아, 저 일본 사람도 좋아해서 제가 한국을 소개시켜드릴게요. 가이도? 한국어 루코 가이도? 어, 예, 가이도, 가이도. 에? 어, 다이조부? 일본과. 아 근데 이거 전에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하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외모가 그냥 구할인 것 같고 얘는 어떻게 접근해도 다 되는데 저는 어떻게 접근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모가 다구나 해서 안 했죠 그다음부터. 유튜브 구독자 만났다. 얘기했어요? 그때 유튜브도 안 하던 시기였어요. 엄청 초창기였나? 왜 자꾸 구독자를 얘기하래. 아니 100만 유튜버면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 가서 얘기할 것 아니, 같아. 아니 호기심이 딱 가질 수 있잖아. 100만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아 이건 아니구나. 어떻게 말해요? 아 성공률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니 전 변호사 대구는 안 해봤어요. 아, 그 전에 그 전에 전에? 성공률요? 아 뭐 한 30-40% 넘지 않나요? 할까요? 와, 어떻게 높다.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성공 선크림 바르고 있잖아 빨리. 빨리. 아니, 몇 명이서 오셨어요? 저희 친구랑 저희 두 명이서 맥주 먹는데 이따가 저녁에 그 조개구이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 조개? 하야이. 왜 다 일본? 아 또 일본 사람이야? 제가 일본어는 잘 못하는데 제 친구가 진짜 재밌고 잘생긴 애가 저 뒤에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못생겨서 나왔고 저기 진짜 잘생긴 애 있어요. 한번 만나나 보시죠. 데모 와타시 TV 배우상 데스 다이조부? 개꿀이지. 뭘 개꿀이야 씨. 근데 보통 여러 명 가면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애 허우대. 그리고 허우대 뒤에 서 있고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랑한 거 아니야. 아니 어, 무슨 역할인데 본인 얼굴 역할이었다고 자랑하는 거야? 역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애가 가서 털 때 저기서 이렇게 한잔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인 거 아니에요? 뭐 저 역할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저희 저쪽에 80만 유튜버랑 98만 유튜버 있는데요. 어, 그거 좋을 것 같아. 유튜브 할 것 같아. 아니 호기심이 들잖아 딱. 아 요렇게 넷이 가면 여기 팔 것 같은데 나는? 날 팔릴 것 같은데 뭐라고 팔 거예요? 아니 합쳐서 구독자 170만이다 160만이다 우리 넷이 합쳐서 180만이다 라고 하자 그냥. 아 그럼 되잖아. 머시미가 모르는 게 있는 게 돈변은 이렇게 둘이 묶이는 것도 좀 싫어해. 왜 싫어? 아 좋아요. 머시미 그러니까 사람이 위를 보자 위랑 엮이고 싶은 거야. 부담 안 느껴졌었어요? 100만 됐을 때. 100만 안 됐어요 아직. 80만? 89만 80만도 오, 아직 한 번도 안 조만간 나한테 따이겠네. 몇 만이세요? 82 됐어요 오늘. 어. 금방 따먹히겠다. 따먹히겠다. 이따다키마스. 이제 일본 과학은 많은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좀 해봐요. 네 하려고요. 이런 얘기 본인 채널에서 해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 막 스트레이트가 막 50% 이런 한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 일본성으로 북에 파죠. 아니면 일본 과학 해가지고 성적인 뭐 거좀 실험하고 일본 과학? 일본 과학 일본 과학 아, 괜찮다. 괜찮다 일본 과학. 일본 과학. 근데 형 옛날에 영상 중에 막 왜 남성의 흑인은 버섯 모양일까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맞아. 그런 쪽으로만 해도 많이 볼 것 같아요. 내면에 그걸 깨워요. 방송용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죠. 왜 버섯 모양인지. 왜 버섯 모양인지? 진짜 재밌어요. 그냥 가설일 뿐이지만 확실한 건 아니고 남자랑 여자랑 성교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 거죠. 자기 유전자를 낳는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번식을 한다는 게. 근데 남성의 정자가 여자의 안에 들어가서도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최대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산대요. 그러니까 내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랑 관계를 했었더라도 과거에 내가 해가지고 안에 이미 있는 자를 퍼낼 수 있으면은 나의 유전자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버섯 모양은 90% 가까이가 배출됐다는 거예요. 이미 안에 있는 자 중에 긁어낸다 네. 그런 가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뺄 때가 더 중요하다고.